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짜지 않고 맛있는 명란젓 두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찌개에 들어갈 애호박은 얇게 썰어줍니다. 청양 청홍고추는 쫑쫑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시원한 맛을 내주는 무도 얇게 썰어 주셔야 빨리 익어요. 물은 300ml를 받아서 물을 미리 익혀줍니다. 명란젓갈을 전처리할 건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150g을 물에 담가 24시간 냉장고에 두고 짠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짠기를 빼주셔야 명란젓을 삶았을 때 딱딱하지 않고 보들보들 톡톡 터지는 식감과 짜지 않아서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드실 수 있답니다. 두부도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반 뿌리 쫑쫑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짠비를 뺀 명란젓의 배를 가르고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무가 익은 걸 확인하고 멸치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거나 멸치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찬물에서부터 멸치를 넣어서 육수를 내줍니다. 다진 마늘은 1/2 티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분량의 두부도 넣어줍니다. 두부가 잠길 만큼 물을 더 채워줍니다. 분량의 명란젓갈도 흩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분량의 호박도, 대파도,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맛소금 1/2 티스푼으로 간을 해 주었습니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넘치지 않게 불을 줄여주시고요. 떠오르는 불순물은 깨끗하게 건져주시면 깔끔한 국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드실 수 있도록 다 익은 상태니까 불을 끄고 나머지는 잔열로 익혀줍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정말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보이죠? 명란젓을 짠기를 빼지 않고 그냥 익히면 소금의 짠맛이 훨씬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건더기는 엄청 짜고 그렇다고 간을 안 하면 국물은 싱겁고 여러분 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짜지 않고 시원한 아주 맛난 해장국 같은 명란젓국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실 거죠?